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힘찬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주께 네 찬양을 인도해주신 우리 햅시바 찬양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은뭐대살로니까 전서 전체를 보시면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신 첫 번째 서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형무소에서 나오자마자 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딱 3주 성경 공부 시키고 세워진 교회예요. 3주 동안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가 가서 그대살로니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 공부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바울이 대살로니까 교인들에게 말세를 사는 성도의 올바른 처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세 성도의 올바른 처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세 성도의 올바른 처신 다시 말하자면, 종말의 때의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살전 5장 1, 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잘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죠. 왜냐하면요, 바울이 이미 이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아들, 그리고 낮의 아들이니까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 같이 자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졸고 있고 술 취하여 방탕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대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또 하나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황충이라고 했습니다. 황충, 그게 요엘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황충은 메뚜기거든요. 이 메뚜기도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온다. 요엘서 2장에 마지막 때 임할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깨달으려면.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을 보셔야죠. 거기 보시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그 무적행을 열었더니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죠. 그리고 그 연기로부터 황충이 나왔습니다. 여기 연기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 교만한 마음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을 타고 황충, 곧 메뚜기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메뚜기는 곡식과 열매를 다 갉아먹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영적 열매, 그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다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 황충도.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도 똑같이 밤에 도적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황충이 도적같이 들어오는 통로는 뭐냐? 우리의 교만한 마음 또는 우리의 욕심 혹은 원망 이런 것들입니다. 가론유다도 그의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왔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라.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 근신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근신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 살전 5장 8절에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다. 여기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오죠. 올로목사님께서는 말세 성도의 올바른 처신이 무엇인가라는 설교에서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성도가 가져야 할 무기, 우리가 무장해야 할세 가지 미덕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세 가지만 있으면 육신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이세 가지만 있으면 마귀가 못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전 1장 3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오늘 저희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으면 마지막 때 어떤 어둠이나 시험이 다가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마지막 때 필요한 믿음은 일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셨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믿는다면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믿음의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마지막 학교 끝나기 전에 그 공부한 모든 것을 시험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이 오면 그 순간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믿음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그 순간 그 결단과 행동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예가 바, 바로 롯의 때입니다. 롯, 롯의 때 어떻게 됐습니까? 두 천사가 와서 지금 당장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불심판으로 이 소돔을 멸망시킬 거니까 네 집에 있는 소유 다 놓고 당장 나오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다 놓고 도망갈 수 있는, 순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갈 수 있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로또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로시 지체함에, 지체했다고 그랬죠? 그 천사들이 롯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갔대요. 그렇지 않았으면 롯도 거기서 망설이다가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강권적으로 롯을 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마지막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저희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의 역사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모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 사랑과 꼭 연결이 되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고 했죠. 여기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이고.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를 보시면 세 가지의 사랑이 더 있습니다. 아가페 다음에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 스톨게는 가족 사랑입니다. 그다음에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죠. 이 필레오는 형제 간의 우애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남녀간의 이성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외에 나머지 세 가지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새끼들,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애인 등등.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특히 이 에로스라는 사랑은요, 내 사랑의 대상을 내 소유로 만들려는 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반면에 아가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아가페 사랑을 가르쳐 주시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저희가 오직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스스로 교회 밖에서 사랑의 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결국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날 것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싫어하는 사람을 끌고 와서 그 모임에서 사랑을 베풀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나랑 맞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다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며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매주 듣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아니, 교회에 나랑 잘 맞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100%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야당, 여당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또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곳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결되고 다시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다 계속 꾸준히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그 말씀을 받은 후에 말씀을 실천하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수거가 없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입어야 무적행의 연기, 곧 인간의 교만과 욕심과 원망 등으로부터 나오는 그 황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것들이 도적같이 내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이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심장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사단의 화전. 이 화전이라는 것은 불타는 화살을 의미합니다. 그 화전을 쏴서 우리 감정을 확 타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희 한국 사람들은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욱 하는 성질이 확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사단이 틈탄다는 거예요 그때를 틈타서 황충이 도적같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미드베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나와있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 사단의 화전을 소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가 바로 믿음과 사랑의 흉배이죠. 이런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 사랑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쓸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랑의 흉배로, 믿음의 흉배로 보호해 주셔서 사단의 화전을 소멸하고, 어둠과 황충 같은 그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셔서 저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모든 환란과 영적 재앙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 믿음과 사랑의 흉배가 저희 모두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이 머리가 깨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면 절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요동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반면에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 말에 저희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요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마지막 때 힘들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의 투구가 있어야지 한결같은. 요동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더 나아가서 소망이 있으면 환란 중에 머리를 들수 있다라고 올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망이 있으면 환란 중에 머리를 들수 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보시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런 일은요,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여러 가지 환란과 무서운 징조들입니다. 뭐 전쟁, 재앙, 온역, 기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머리를 내리죠.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은 그럴 때 머리를 들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머리를 드는 사람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이나 무서운 재앙들이 올 때에 왜 머리를 들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소망의 투구를쓴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머리를 들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사단, 마귀, 붉은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 마지막 발악을 하는 때예요. 아주 날뛰는 시대이죠. 성도를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는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것으로 성령의 인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믿는 성도의 가슴에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지켜 주시고 사단의 불타는 화살에 맞아 감정을 빼앗기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 감정이 문제예요. 저희가 감정을 타서 신앙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감정이 저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망의 투구는 우리가 이마에 맞는 하나님의 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이마, 그리고 머리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세계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말씀의 인으로 우리 생각을 인쳐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의 이성을 완전 무장시켜서 마지막 때 쏟아져 나오는 사단의 거짓말과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미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인치시는 역사이죠. 우리의 사상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부활과 변화에 대한 소망으로 확실히 인쳐 주셔서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그 소망이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잠시 잠깐의 환란이 그리고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는 요동치 않고 능히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조금만 있으면 이것을 넘어가고 끝나지만, 이것을 인내하고 이기면 그 후에 미래에 있을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환란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는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있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눈으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질지라도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는 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성도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환란 가운데 일어나게 하고 또 머리를 들게 하며 내 눈앞에 있는 환란보다 그 뒤에 오는 영광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믿음과 사랑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준비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벗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교회에 모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세 성도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처신을 할수 있는지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겸면한 것처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입고. 구원의 소망의 두구를 쓰고 이 마지막 때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지만 아버지께서 성령의 인으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으로 인쳐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연단을 넘어서 그 뒤에 올그 영광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의 자녀들, 또 우리 젊은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은 유혹과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인쳐 주시고, 그 사상을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이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 낮에 아들과 딸들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도적이 틈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와 이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바라볼 수 있게라 하여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사 천천만만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마다 이삭같은 흉년 가운데 백배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만 있게합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지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